생각해도 너무 잘한다. 인간적으로 생긴 거는 금방 비전은 매주 같이 생겼지만 참 잘한다. 얼굴하고 제주하고는 밝은 것 같아. 진짜로. 그리고 능력도 있고 나 장가 갔어. 솔직한 얘기로 집에 있어요. 각시 있어. 각시가 있는데 진짜로 이런 얼굴들이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얼굴이에요. 진짜입니다. 아유 왜 웃어? 진짜라니까. 내가 능력 있어. 내가 1년에 4억을 넘게 벌어. 전국 돌아다니면서 1년에 집에 두 번 들어가. 그래도 우리 각 씨는 아무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집에서 기다릴 수 있는 얼굴. 이런 얼굴에 돼야 돼. 그래야지 생각을 해봐. 내가 능력가 있는데 얼굴 그렇게 잘생겨봐. 그거는 각 씨 게 아니야. 동네 것이요. 우리 각 씨가 스트레스 받고 뒤져버리잖아요, 그거. 근데 이런 얼굴은 1년 내내 집에 안 들어가도 편한 얼굴이야. 맞지나, 누나? 누나 맨 정신을 못 먹었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누나 생각해봐. 이 얼굴을 맨 정신으로 먹었어? 못 먹었지. 저도 못 먹는 얼굴이야. 이런 얼굴도 가지고 태어나야 돼, 인생을. 그래야 돼, 각시가 마음이 편해. 얼굴 잘생겨봐. 아이고, 내 거 아니요. 아무리 간통죄가 없어졌고, 지금이라. 뒷끝내가 없어졌어. 신앙 조심하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기 보니까.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얘들이 얘들이 와버렸네. 시바꾼 좀 야 안 얘기가 말 했대. 얘기가 하고 좀 딸 안녕. 어 딸 몇 살이야? 몇 살? 10살? 6살? 공부 열심히 해라. 예 그래야지 아저씨처럼 훌륭한 사람 된다. 예 알았지? 평양 아줌마 해달라고라. 알았어. 기다려보시오. 그치 딸. 너는 절대 정치는 하지 말아라. 알았지? 이거 정치하면 진역 간다. 정치하면 절대 널 차라리 의사나 아니면 약사, 의사, 변호사 그런 걸 해라. 정 안 되면 엿장사라도 해먹어라. 절대 정치하면 안 돼. 정치하면 진역 가니까 알았지? 봐봐 우리 역대 대통령들 너무 불행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하면 안 돼. 골치 아파. 우리 이승만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안 돌아가셨어요. 미국으로 이민가서 쫓겨났어. 거기 돌아가셨어. 그 다음 대통령 누구야? 박진 대통령 갔었어. 그 다음에 누구야? 전두환 대통령 우리 노태우 대통령 진역 갔어. 그 밑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은 자식들이 진역 갔어. 그 다음에 누구 대통령 누구야? 그래도 누구야 그 다음 대통령? 노무현 그분 돌아가셨어. 그리고 누구 알지 이번에 이제 그네 누나 그것도 진역 가 있고 지금은 누구야? 그 전에 대통령은 누구야? 해놓은 게 없어서 기억이 안 나. 이명박이. 이명박이도 지금 조사하더만 그 내몸을 진역하고도 절대 넌 대통령이 안 된다. 진역 간다. 차라리 엿장실 해라. 알았지? 여담아 줘라. 이쁘니까 좋아. 얘들도 잘 보여야 돼. 자 미래 꿈나무들이여 앞으로 얘들이 우리 영원한 고객이야. 어르신들. 받아. 고맙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인사해. 고맙습니다. 그죠? 고모 없어 누나. 어제 우리 섬녀 같은데 얻는 역값 3천원 내놓으시오. 그치? 내가 진짜 역값은 여성 공짜고 케이스값 3천원만 내놓으시오. 정말로 해서 그치? 딴 사람 다 보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내놔. 공연해야 되니까. 그치? 내가 여성 준다고 그랬잖아. 케이스는 준다는 얘기 안 했잖아. 그치? 어느 내놓으시오. 정말로 해서 이거 봐. 이렇게 더 팔아먹어야 돼 우리가.
어쩔 수 없어 먹고 살라고 하면. 네, 자, 노래 한번 들어갑시다. 남자라는 이유로 있어. 그것도 한 139로 당겨갖고 한번 대해봅시다. 자, 대해보고 이제 분위기 좋으면 내가 이제 빨수쇼 한번 할게. 빨수쇼. 빨수쇼. 가정용이 있고 영업용이 있고 가정 파괴용이 있는데 이놈은 가정 파괴용이에요. 걸리면 뒤져버려. 39 걸려.
얼마나 좋을까 우리 사랑 다 해 사랑하는 그대와 음악이 죽여버리잖아요. 봐봐, 강남에서 오신 분들인데 이런 노래 불러줘야지. 맞지 안 맞지요? 소질 있게 놀아야 돼. 못해도.
내 입맛이야. 이혼하고 나고 살자. 까지만 하고 우리 어르신들을 좋아한 노래 한번 가봅시다. 내 나이가 어때서 안동역에서 버리고개 해갖고 네가 올래 내가 자빠질까 그죠? 그죠? 이거 한번 가볼게. 괜찮게 자 한번 가봅시다. 자 슈퍼맨까지 갑시다. 이양이가 불교
노래 좋다. 이 좋은 노래를 3천 전에 가슴으로 젖어버렸네.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아싸 춤을
비록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세상이인데 사랑하기 딱 좋나니 사람이야 어느 보다 여기 거울 속에 비춰지 내 모습을 바라보며 세워라 비켜라 내 나이가 좋아요. 귀때기를 빨아들일까요? 콧구멍을 핥아드릴까요? 중구동을 빨아들일까요? 자꾸
전문가 안 팔아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돈 나가세요. 내가 만들었지만 너무 잘 만들었다 진짜. 아무리 심심, 아무리 생각해도 음악을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 음악한 걸 굉장히 뛰어나. 흥고로 저 차하하하하 보다 빠뜨흥이 언니 세세세 너
하고 내려간 거야. 내려가고 신랑한테 가자마자 어? 신랑이 이리 와. 나 무시했지. 이리 와. 100개는 벗고 한 100개는 벗고 그냥 위에서 사가지고 100개 콩 말고 사가지고 100개 완전 죽여버렸어 진짜. 어 그래갖고 그 바람길 잡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 도인이 누구냐면 납니다. 내가 그 도인이에요. 예, 혹시 옥녀가 되고 싶은 분 없습니까? 지금 좀 그러지. 예, 전화번호 적어놨어요. 010-3312-1720 적어놨으니까 저녁에 은밀하게 전화하세요. 그래갖고 나한테 딱 100일만 나한테 전수 받아가면 옥녀는 저리 가다 울 거가 생겼어. 내가 그 기술을 전달해 줄게. 울차고 내가 이거 정말 뒤에 다음 주제가 나와야 되는데 꿈을 꾸고 안 나와서 내가 우자고 하는 얘기 하나 더 해줄까? 이 양이 말 나온 김에 해줄까? 아 알았어. 제비가 여자를 꼬셔갖고 모텔을 갔어. 그 여자가 샤워하기 전에 노퍼심으로 저게 하는 얘기인데요. 절대 핸드폰 내려오면 안 돼요. 그런 거야. 제비가 애가 있어요. 제비들은 보면 절대 여자들 핸드폰 금품 같은 거 안 쳐가. 그건 상식이야. 그래서 그걸 전혀 마음이 없었거든. 근데 핸드폰 넣어보지 말라 하니까 궁금하잖아. 샤워를 딱 하고 있는데 핸드폰을 딱 넣어본 거야. 그리고 보니까 핸드폰에 아무것도 없어. 내주 쓰는 콩 있잖아. 세 개하고 5만 원을 노란 꼬무질로 띵띵 감아놓은 거고 이거밖에 없는 거야. 또 별것도 없네. 이거 갖고 넣어보지 말라 그래. 그래가지고 딱 안 붙여가고 놔두고 있었어. 그래서 샤워가 나가갖고 하는 얘기가 저기 핸드폰 안 열어봤죠? 이더만 아니 내가 진짜 이런 얘기할 게 아닌데 넣어버리지 말라 해서 궁금해서 넣어봤다.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주 쓰는 콩, 매주 콩 3개하고 5만원 밖에 없는데 도대체 핸드베이가 왜 콩을 갖고 다녀?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저기요 저는 저 남자를 만날 때 한 만나가지고 한번 엉엉 할 때마다 콩을 하나씩 모으는 취미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3번밖에 안 했잖아. 3개밖에 없으니까 3번밖에 별거 아니네. 그럼 옆에도 5만원에 모여 그랬더만 아이 호호호 이거요 콩 팔아서 모은 돈이 자 노래 한번 갑시다. 한 곡 더 가고 자 한 곡 더 갑시다.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있는지 몰라가지고 각설 타러 가볼까? 그래 각설 타는 신나게 가고 내가 카트 한번 잘라버려. 이게 10분짜리라 안 되겠어.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그냥 트로트만 불렀으니까 이번엔 분위기를 바꿔서 각설에 타는 한번 해줄게요. 괜찮겠어요? 옛장씨가 각설 땅 떼어버리면 진짜 그 시체지. 시구시구 들어간다. 시구시구 들어간다. 작년에 먹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와서 시구시구 들어간다. 한 발 가진 따귀는 두 발 가진 까마귀는 세 발 가진 동독이는 네 발 가진 당나귀는 먹는 귀신을 아기다. 으시구시구 들어간다. 첫째 집을 들어가니 싸디문을 걸어놓고 나들이를 가고 오고 둘째 집으로 들어가자 앙상 맞은 똥개 새끼가 결사척으로 막는구나. 개새끼도 갈세하고 셋째 집으로 들어가니 혼자 사는 호래비가 저량하게도 앉아있네. 여기까지만 하고 갔다 갑시다. 그 다음은 못 외웠어. 자 가자.
지금 당장